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진의 어린이 바둑 교실 바둑 강좌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은 귀국사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죠. 이제 귀국사를 아니까 실전에서 이제 귀국사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부터 풀까요? 자, 우상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 백을 흙이 지금 잡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을 막겠죠, 이렇게 첫 수를. 그러면 백이 어떻게 놓을까요? 백이 꽉 있겠네요, 그죠? 이어서 못 살면 이렇게 뻗겠고, 그죠? 지금 한번 그냥 평범하게 이었을 때 이거를 옥집을 만들어야겠네. 흙은 저 치고 맞고, 그래서 옥집인데 백은 어디 놓으면 살까요? 어디 놓으면 살까요? 여기 놔야죠, 이렇게. 이건 옥집이니까 이렇게 집을 한 집 만들면 젖혀서 막아도 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잡았죠. 흙이 여기 놓으니까 백이 이어서 살아버리네요. 젖히고 막고 있고 백이 이 자리를 놔서 살아버리네요, 그죠?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집을 줄이는 수, 막는 수를 두지 말고 급소부터 한번 더 봅시다. 우리가 사활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집을 줄인다. 이 백집 줄이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줄이니까 백이 살아버렸으니까 급소를 한번 더 봅시다. 이 자리에서 급소는 어딜까요? 이 자리에서 급소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 왜 이 자리가 급소가 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뭐 그죠? 보세요. 이거는 젖혀도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백이 여기 나서 나니까 항상 백이 지금 요 자리를 나서 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한번 급소를 놔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냐면 끊으면 요 한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백은 다른 곳을 못 두죠. 여기 집을 만들 수가 없죠. 여기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놔야 되죠. 일단 급소를 놓고 그 다음에 집을 한번 줄여볼까요? 이렇게. 자, 이건 옥집이고 백은 살려면 나갈 거고 막고 집을 최대한 도로 크게 하겠네요. 자, 그러면 흙은 자 여기를 와서 어떻게 됐나요? 귀국사로 백이 죽었죠. 귀국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저번 시간 이 귀국사가 이해가 안 가시는 어린이는 원장님한테 이거 더 이상 듣지 말고 지금 바로 손을 들고 원장님한테 귀국사 이게 왜 죽었는지 모르겠으면 귀국사 다시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백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되니까 꼭 이거 듣고 이건 백이 죽은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어린이는 강의 듣지 말고 원장님한테 귀국사 다시 듣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랑 반대죠. 흙이 여길 이으니까 아니야 흙이 둘 차례죠. 흙이 여길 이으니까 백이 젖히는 수밖에 없죠. 막을 때 있고 어디를 놔야 살까요? 여기를 놔야죠. 자, 이제 되십니까? 이거는 쉽네요, 그죠? 뭐 다른 데 둘 수가 없잖아. 여기를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어딜 둘까요? 백이 여기를 먼저 젖히겠네요. 이거는 뭐 막고 있고 그냥 쉽게 살아버리니까 뻗었을 때 여기를 급소를 가야겠네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놓을 때 이쪽을 젖히고 막고 있고 그러면 흙은 이렇게 폐로 살아야 되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나쁘죠. 이거는 폐가 안 되죠. 폐는 폐인데 백이 단수를 칠 때 이 세 점을 살릴 수가 없네요. 흙이 여기를 이었다가는 따먹어서 폐가 되잖아. 일로 단수를 못 치니까 이 자충이 되니까. 공배 생각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단수 칠 때 흙이 여기 놓으면은 백이 따먹어서 이 전체가 폐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따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죽으니까 이거는 최선의 수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뻗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렇게 뻗으니까 백이 여기 치중을 하니까 여기를 놔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젖힌다고요. 그럼 흙은 살려면 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따먹어도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그때 단수를 치면은 이걸 못 잇는다는 얘기잖아요. 자살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니까 흙은 여기 뻗으면 이 세 점이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놓으면 사네요.
백이 이게 정수예요. 백이 젖히고 맞고 이을 때 요렇게 산다. 꼭 명심하세요. 뭐 이렇게라도 살잖아요. 이건 안 되죠. 단수 칠때 여기 놓으면 뭐가 돼요? 이거는 패가 되는 겁니다. 일로 단수를 못 치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하기를 볼게요. 이것도 보통 막으면 뻗겠죠? 그렇죠. 그러면 흙이 여기 놓고, 백이 여기 놓고,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집을 크게 만들 때, 자, 이것도 귀곡사네요. 그죠?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뭐 왜 죽었는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백은 여기를 안 놓네요. 귀곡사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백은 어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패를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단수 안 치면 안 되니까 칠때 이렇게 해서 패가 되네요. 그러니까 흙이 잘못했죠. 흙이 여기 놓으면 백이 패로 버티는 수가 있으니까 패가 없이 잡는 수가 있나를 보세요. 어딜까요? 흙이 여기 놓으니까 백이 패를 받네. 이 자리를 놓으니까 패가 되네. 항상 적의 급선 나의 급선입니다. 먼저 내가 이 자리를 놔봐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끊어지면 이 점이 죽으니까 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야 되죠? 그때 집을 줄이면 되네요. 그죠? 그럼 백이 막을 때 이런 데 두면 안 돼요. 패로 하니까 패도 안 되죠. 땅으로도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때 여기를 뻗어야죠. 백이 넓히면 자 귀곡사로 죽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막으면 백이 패로 받는다. 그래서 백은 대성공이죠. 흙이 망한 거고. 그러니까 여길 놓으면 이렇게 패가 되니까 이 자리를 먼저 놓는다. 그러니까 백이 끊어지지 않게 여길 막는다. 그때 집을 줄인다. 이쪽을 먼저 줄여도 되겠어요. 그죠? 그럼 막을 때또 이쪽을 줄인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백이 여기를 안 막죠. 이쪽을 나가죠. 그럼 막을 때 이렇게 놓고 흙이 놓고 백이 놔도 패가 되네. 귀곡사가 되네요. 이렇게 해도 귀곡사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아시겠죠? 백이 여길 놓으면 이쪽을 막고 놓을 때 패가 되니까 여길 놓고 놓으면 이렇게 해서 귀곡사로 죽고 또한 가지 방법은 놓고 여기 놓을 때 흙이 여길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쪽을. 그러니까 백은 이쪽을 나가서 흙이 막을 때 여길 놓으면 흙은 또 이쪽을 놓고 백은 단수 치면 그냥 패도 안 이것도 죽는 형태니까 집을 넓히면 이건 자체로 죽은 거죠. 귀곡사로. 자, 두 가지 방법 다 맞습니다. 정확히 방법을 볼게요. 자, 흙이 이었습니다. 백이 젖히고 맞고 젖히고 맞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한번 뻗어 봅시다. 최대로. 근데 이 자리가 또 급소죠. 끊어지는 자리. 그럼 또 뻗고 나도 백이 여기 나서 이거는 귀곡사로 흙이 죽은 거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뻗어도 치중해서 귀곡사로 죽고 이어도 젖혀서 죽고 그러면 패를 만들어야죠. 백은 다른 곳을 두면 안 돼요. 여기 놓으면 이렇게 살고 그죠? 치중하면 나와서 여기도 한집 돼서 살고 그러니까 백은 어떤 수밖에 없어요. 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귀곡사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바로 실전 문제를 응용을 해서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귀곡사 형태를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귀곡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귀곡사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들으시고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